전 세계가 코로나의 여파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던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한 해, 좀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부터 소개해드릴 만한 신작 영화가 없어서 거의 몇 달간 개점 휴업 상태로 있었는데요. 과연 새롭게 시작된 2021년에는 영화계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20년 영화계를 결산하고 새해의 영화 시장을 전망해봅니다. 지난해 영화계 성적은 정말 말 그대로 사망선고였습니다. 개봉을 준비하던 대부분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을 연기한 데 이어서 코로나로 극장 자체가 거의 폐쇄 조치되면서 흥행 성적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생존 성적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만한 한 해였는데요. 박스오피스 모조를 기준으로 2020년 전세계 개봉영화 흥행 성적을 살펴보면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는 잘 알려진 블록버스터도 헐리우드 개봉작도 아닌 중국 영화 800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바탕으로 일본군에 맞서 싸운 중국군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중국 내 흥행 성적만으로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개봉한 영화가 없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나마 나쁜 녀석들 포에버가 4억 2,600만 불의 흥행 성적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헐리우드의 자존심을 지켜줬는데요. 3위 역시 4억 2,200만 불의 자국 내 흥행으로 중국 영화 마이 피플, 마이 컨트리가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정면으로 전 세계 극장 개봉을 감행했던 테넷이 4위,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5위, 6위가 소닉, 7위가 닥터 두리틀, 중국 애니메이션 강자아가 8위, 버즈 오브 프레이가 9위,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미화한 전쟁영화 금강천이 10위입니다. 전세계 박스오피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어쩌면 이 순위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화가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2020년 박스오피스 10위에는 헐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가 5편, 중국 영화가 4편, 일본 영화가 1편입니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의 영화들은 해외 수익이 아닌 자국 내 흥행 성적만으로 전세계 박스오피스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Fuck me! Fuck! 더욱 황당한 사실은 중국이 박스오피스 10위에 올린 3편의 전쟁 영화가 모두 중국의 애국주의를 극대화시킨 전략적인 영화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애국주의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위상이 떨어지자 더욱 적극적으로 이런 애국주의 영화들을 우선적으로 상영해왔습니다. 참, 제가 블로그로 시작해서 유튜브까지 거의 10년을 영화 관련 정보들을 정리하고 살았는데요.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가 자국 내 흥행 성적만으로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할 날이 오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와 애국주의를 등에 업고 중국이 날아가는 동안 헐리우드의 거대 공룡으로 떠오른 디즈니는 한없이 추락한 한 해였습니다. 한 해 전이었던 2019년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죠. 디즈니는 이 영화 한 편으로 전세계에서 28억 불,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더불어서 박스오피스 톱10에 오른 영화 중에서 조커와 주만지를 제외한 8편의 영화들이 모두 디즈니에서 제작한 영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천하의 디즈니가 박스오피스 10위권에 한 편의 영화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계속 개봉 일정을 미뤄오던 뮬란은 6,600만 불의 흥행 성적으로 21위에 그쳤고 그나마 애니메이션 온워드가 1억 4천만 불의 박스오피스로 14위에 오른 것이 전부입니다. 단지 디즈니뿐만 아니라 흥행 규모 전체를 보더라도 2020년 박스오피스 10위까지 매출을 전부 합해야 전년도 1위였던 엔드게임 한 편의 흥행 성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만하면 정말 사망선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2020년 우리나라 극장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코로나의 영향이 적었던 1월에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이 전국 관객 475만 명으로 2020년 국내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전인 2019년 1위가 극한직업이었는데요. 극한직업의 전국 관객은 1,600만 명이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의 3배가 넘는 규모였죠. 심지어 2020년 1위 기록인 475만 명으로는 한 해 전인 2019년에 10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관객 수였습니다.
435만 명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2위, 381만 명의 반도가 3위. 그 아래로 히트맨, 백두산, 살아있다, 강철비2, 담보 등의 우리 영화가 10위권에 랭크되었고요. 해외 영화 중에서는 199만 명의 테넷이 5위, 160만 명의 닥터 도리틀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우리 영화계가 얼마나 피폐했는지는 통계 수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2010년 5천억 원 규모였던 우리나라의 개봉작 매출은 2019년에 9,700억 원으로 2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연간 관객 수도 2010년 6,800만 명에서 2019년 1억 1,500만 명으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추락해서 2020년 연간 매출은 전년도 대비 3분의 1 수준인 3,500억 원, 관객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천만 명이었습니다. 이런 2020년의 영화 매출 수준은 2004년보다 더 낮은 수치인데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극장 산업은 15년 이전으로 후퇴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극장 가기가 꺼려지는 시기라서 극장에서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집에서 보는 VOD 시장은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VOD 이용 건수는 2012년에 4,700만 건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서 2018년도에는 7천만 건까지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VOD 이용 건수는 4,500만 건. 의외로 VOD 이용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단순히 집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영상 플랫폼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VOD 시장은 2019년부터 일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었고요. 건당 이용 건수 통계라는 특성상 늘어나는 정액제 영화 관람이나 넷플릭스 같은 멤버십 개념의 OTT 서비스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VOD 이용 건수가 이렇게 엄청난 격차로 곤두박질 친 이유는 결국 VOD에서도 볼만한 신작 영화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전 세계 흥행 순위 1위는 중국 영화가 차지하고 영화계 매출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천만 관객은커녕 5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한 편도 없었던 2020년 극장은 문을 닫고 관객들은 극장 가기를 꺼려하고 개봉하는 영화가 없다 보니 볼만한 VOD도 없었던 정말 답이 없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선고와 다름없었던 2020년을 지나서 새롭게 시작된 2021년에는 과연 영화계와 극장 산업에 새로운 기운이 불어올 수 있을까요? 올해 영화계 전망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빼가 놓기 뵀습니다.